제8호 태풍 너구리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3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며 무척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불쾌지수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대를 배려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는데요.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28일부터 8월 3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서 조금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기예보였습니다.